누가 과연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법률가시니까 꼼꼼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 나온 내역은 매달 100만원씩 나오는 법인카드만 따진 겁니다.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이기 때문에 내역이 남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저렇게 많이 쓴 걸 알 수 있고요. 매달 252만원씩 나오는 이사회에 나오든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현금으로 나오는 252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알 필요 없지만 이 법인카드 사용 행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키실 때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업무 추진비 관련 내역은 감사원에서 지난주에 주요 혐의가 있는 그 검사들을 실제로 만나서 조사를 했고요. 조만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는 검사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에 수신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다가 대선 이후에 눈치 보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식비로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바른 법무법인이 있는 이 근처에서 사용했습니다. KBS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썼습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내부에서는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사회 자체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로서의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가 임명한 다수 이사들 손 들면 같이 손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조직 개편에 동의하고 조합원들 구토로 내면 자포스팅에 동의해주고 고대우 사장의 불공정 방송 그 방송에 저항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았지 않습니까? 이사회 사퇴한다는 사표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법은 이제는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하는 형태로 진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기대해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국민의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 조합원 여러분들 감사원에 갑니다. 감사원 역시 추가감사 그리고 KBS 이사진들이 제대로 카드비 법인카드 사용 제대로 하지 않은 거 명확히 밝혀내고 빨리 밝혀내서 이 이사진들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던치에 나와서 65일째 총파업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공영방송 KBS 정상화에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들에게 존재하는 국민들 곁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언론 저희 KBS 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겠습니다. KBS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용서한다. KBS는 그 자리다. KBS는 그 자리다. 방송 국민 진실 시대 불사 시대 이성